내가 주인공! 워낙 재능이 많으시고 그쵸. 매력도 워낙 많으시고 훗. 파일럿으로 네 개의 다른 프로그램을 일단 만들어 볼까 해요. 단 하나의 콘텐츠를 정규편성으로 다시 만들려고. 초대형이네요. 와, 부담이 확 되네 갑자기. 저 하늘에 고민. 잠을 진짜 못 자요. 3, 4시쯤 자면은 7시에 일어나요. 다시 자려고 시도를 해도 절대 안 되는 그 뜸 있잖아요. 딱 떠지는 거. 아, 큰일 났다 이러고 식사를 바로 하면은 다시 잠을 좀 청하고 한두 시간 다시 자고. 이거를 맨날 하고 있어요. 잠을 못 자, 잠을. 불면증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정확히 모르겠긴 하거든요. 아, 좀 억울한 게 왜 하필 촬영 때만 그렇게 잠이 많을까? 아니 캠핑 가서 12시간씩 자고 어떻게 된 건지 이상해요. 거기 가면 저 혼자 기절하고. 저는 불면증인데 너무 자요. 꿈도 꿉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시간은 9시 2분이네요. 저희가 왜 이 시간에 집으로 찾아왔을까요? 모르겠어요. 굳이 밤에. 첫 번째 콘텐츠는 송민호의 수공면입니다. 그럼 저는 그냥 진짜 자면 되는 거예요? 구독자분들 중에도 불면증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자기 전에 보는 방송. 같이 잠들 수 있게. 그런 기획 의도가 있는. 아, 이거 되면 이거 꿀이다. 계속 그냥 자면 되네. 구독자분들도 중간에 이거 보다 잠드시면 광고도 스킵 안 하시고. 미래를 보실 줄 아시네요. 10시에 자요?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믿어도 되는 거죠, 저? 옳지. 소나무 형. 얼굴은 거북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잘 준비가 끝나셨어요? 네. 자, 송민호 씨 이제부터 푹 주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민호 씨 불면증이 워낙 심하시니까 만약에 잠들지 못하시면 저희가 5개의 민간요법을 준비했어요. 15분 안에 잠들지 못하면 저희가 1단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15분 안에 잠들지 못하면 2단계를 하고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15분 안에 자요?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5단계는 네. 저 민호 씨 보니까 피곤하면 자더라고요. 저희 5단계는 망원동 인근 5km 나이트 러닝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5단계까지 안 가고 그 안에 주무시는 게 여러모로 좋으실 것 같아요. 15분 후에 민호 씨 과연 주무시고 계신지 와서 안 주무시면 1단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쩐지. 아 망했다. 여기는 바닷가다. 나는 간호 위에 있어. 민호야. 민호야 자니?
자, 송민호 씨. 아, 거의 성공했었는데, 진짜. 아, 이거 깨우는 게 어딨어. 이거 깨운... 제가 송민호 씨라고 아주 작게 말 물어봤는데. 이 화분은 뭐죠? 자, 어떤 것부터 하실래요? 이게 뭐예요? 하나 골라보세요. 고르기가 싫은데? 하나 골라보세요. 아니, 화분인데요? 다 몸에 좋아. 너무 화분. 다 몸에 좋은 거예요. 하나 골라보세요. 이거요. 자, 페퍼민트. 오, 이렇게 생물이트. 저희가 다 닦았어요. 아, 누워서 들으셔도 돼요. 자, 페퍼민트가 어디에 좋냐면 스트레스 해소, 긴장 완화에 좋아요. 아, 좋아요. 자, 맞아. 잠잘 때 페퍼민트가 좋다는 소리 많이 들어. 다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안 빠으시지 않았어요? 응? 아니, 이거 생으로 이 정도 괜찮아. 다 해봤어, 우리가. 차가 우려주는 동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세요. 좋았다. 좋은데요? 괜찮죠? 이거 우리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다 찾아보고 하는 거. 진짜 괜찮은데? 응. 네, 지금 왔지, 아예 잘, 아예 잘 수 있어, 바로. 맞지. 잠깐 잤어요. 아유. 자, 두 번째 거 골라주세요. 아,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결국 다 마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 다 마실 건데 순서만. 이거. 요거 페퍼민트. 어, 페퍼민트. 네, 페퍼민트는 어디에 좋냐면 이거 페퍼민트 아니었어요? 로즈마리. 로즈마리. 페퍼민트는 스트레스 완화와 긴장 완화에. 이거 페퍼민트라 했잖아요. 페퍼민트도 스트레스 완화와 긴장. 정성스럽게 좀 봐주세요. 이 소리. 송민호 씨? 송민호 씨? 네. 아, 효과가 아, 진짜. 잠깐 잤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잡니다. 아, 이거 진짜 좋다. 민호야, 자니? 아, 깨우는 거 반칙이야. 근데 너 솔직히 불면증 아니지, 너? 불면증이에요. 너 불면증 아니지? 자, 이제 민호 씨가 이거 먹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 파의 냄새를 극대화해서 볼륨 좀 줄여주세요. 딱 좋아요. 어우, 바다 냄새. 눈 매워. 유화 아레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느껴져요? 그냥 바 냄새예요.
이게 스트레스 해소와 긴장 완화해 줘. 아니 그렇게 치면 우리 요리할 때 잠들어. 이게 근데 진짜로 효과가 있대. 어떤 사람이 자기 전에 대파랑 양파를 썰고 자요. 아니 이제 어떤 미친 사람 미리 썰어놓고 안 돼 무슨 안 돼 난 자야 돼. 머리맡에 둘 테니까 잘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무셨어요? 바로 5단계 갑시다. 2단계는 끝난 거죠? 네. 이거 좀 치워주시면 됩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들 이거 효과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지금 눈이 딱 뻔하네. 이제 민호 씨를 재울 수 있는 건 사랑. 사랑? Love. 끝없는 자애로운 사랑만이 민호 씨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서 민호 씨를 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누가 날 안아주나?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잘나고 왔어. 네. 할머니가 재워줄게. 네. 우리 민우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컸네. 아이고 우리 민우 잘도 생겼지.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네. 할머니가 자장가 노래 불러줄까? 네. 할머니가 자장가 불러줘볼까? 강아지 노래 불러줘야지. 어디 보자 할머니가. 노래를 내가 잘 한다 했는데 가사까지 신기하셨네. 숨어 갑바 지 자화 치아도 조마 치아도 치아도 조바 조바 졌다. 눈이 뵈는 개 없어 널 삼킬지 몰라? 떠오르네 마구 우리 널 잔뜩 마시고 나 아이고 뭐냐 또 비들? 비틀비틀이냐? 아이고 그 비틀거리고 도망가? 갈가 갈가 도망가? 아, 도망가. 갈갈갈갈갈가. 도망가? 가가가가. 아이고, 할머니 노래 잘 들었어. 어쩌어 우리 강아지? 잠이 와요. 잠이 와? 할머니도, 할머니 말과 편안한 게 누워서 잘게.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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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특해라. 아이고, 기특해라.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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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 할머니의 크나큰 사랑을 느끼셨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송민호 씨
편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송민호 씨 15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번에 잘하겠다 진짜. 다음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 잘하겠다. 갈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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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도망가? 가봐가 가봐. 갈갈. 파 냄새도 진동하고. 도망가? 갈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자, 송민호 씨 일어나세요. 송민호 씨 지금 불면증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로 병원에 가실래요? 아니면 저희 민간요법을 한 번 더 받아보실래요? 병원 갈래요. 응급차 좀 불러주세요. 오늘은 민간요법으로 짜장면, 상추, 우유예요. 맛있게 드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미쳤다. 관리 중이라 아침 먹고 이제 안 먹어서. 너무 배워. 너 배고팠니? 아, 이번엔 꼭 자야 되는데. 야, 이렇게까지 잘 먹을 일이야? 상추랑 짜장면 잘 어울리네. 후회와 죄책감과 졸음이 같이 몰려오지. 야,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지금 어때요? 졸음이 올 것 같아요? 막 쏟아져요. 아니, 저는 짜장면은 그런데 상추를 이렇게 많이 상추를 거의 1kg는 드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이 집 상추 맛있네요. 야, 상추랑 짜장이 이렇게 잘 맞을 줄이야. 자, 그러면 이 닦으시고 이번엔 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갑자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참았는데. 아까도 샐러드 먹었는데. 아, 배불러.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 배가 부르니까 확실히 잠이 오네요. 뭐 드실 수 있는 건 다 드셨어요. 아, 잠이 잘 오겠다. 이게 더 웃기지 않아? 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동사무소에 첫 출근했다. 점심시간에 혼자 자리를 지키는데 한 아주머니가 오셔서 물었다.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어떻게 알아? 진짜 알아. 안녕하세요. 키크니님 장명 잘 보고 있는 팬이에요. 속초에서 프리미엄 오겹살 식당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식당 이름 좋은 거 없을까요? 겉바 속초는 어떨까요? 반응이 없어. 이번에 성형외과를 개원하려고 합니다. 제가 쌍꺼풀 수술 하나는 예술적으로 합니다. 레네상스. 겉바 속초 아니잖아요. 진짜 열심히 참았는데. 자, 송민호 씨,
저희도 여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태주야 10km 코스 준비해드려. 왜 10km예요? 아까 3km 하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런닝은 운동하면 있습니다. 어우 우리 민호 그래 온몸에 피로를 가득 안고 돌아와. 아 이게 뭐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래 자장면을 먹은 걸 소화시키는 거야. 진짜 오랜만에 뛰는 거 같다. 이제 한 1km 뛴 거 같은데. 아, 103? 누나 잠들 거 같아 이러다가. 우와 아 드디어 열받기. 이렇게 이제 아홉 바퀴만 뛰면 돼요. 제가 또 한다면 하는 녀석이라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원래 네 바퀴인데 세 바퀴인가? 나도 헷갈려. 여기서 멈추지 마. 위너 위너. 볼펜을 지키는 거야. 고통을 지켜야 돼. 아, 마지막. 난 괜찮다. 난 걸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근데 저 정말 꼼수 하나 안 썼습니다. 아주 이제 좀 잠이 오실 것 같으세요?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다음엔 운동만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Good night. 다리가 안 움직여. 얼굴에 지금 땀이 폭포. 보이세요, 지금 땀? 씻으실 거죠? 네. 그럼 다시 시작하나요, 저희? 그냥 잘게요. 송민호 씨, 저희 갈게요. 가시나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머릿속에 있는 약간 표현주의라고 하죠. 물체든 모델이든 보고 그린 적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인생 도전이죠. 전 도전 좋아합니다. 홍민호가 가장 모르는 사람을 한 인물 퀴즈에서 틀린 사람을 모셔보세요. 허재 감독님 캔버스 이거 써야겠네. 하나 둘 셋. 아니 잠깐만.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임수정. 누구야? 임수정. 들어오세요. 이 순간이 거짓말이길. 이수정이에요. 그리기는커녕 쳐다도 못 보겠어. 어떻게 너무 부담. 부담이요? 아유 엄청. 와 이 사람들 진짜 미친 거 아닌가. 동시에 나도 미쳤지. 분명한 건 이게 정규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번이면 좋게요.